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1884년 니가타현 현재 나가오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야마모토 장관의 아버지는 타카노 사다요시라는 사람이었는데 무사였다고 합니다. 야마모토의 이름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이름이 5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인 타카노 사다요시가 56세에 야마모토 사령장관을 낳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1884년 타카노 사다요시의 여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54세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마모토 제독이 아버지와 성이 다른데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모토는 러일 전쟁 중이던 1904년 11월에 해군병학교를 32기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순양함 니신에 탑승해서 쓰시마 해전에 참가했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전방 8인치 포 포탄의 오발 사고로 왼손 검지와 중지도 잃었습니다. 지금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의 과거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다가 이 영상 시리즈 자체가 야마모토에 관한 이야기이고 다음에 언급할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을 좀 할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야마모토는 1913년에 해군대학교에 입학해서 1916년에 졸업하는데 재학 중이던 1915년에 당시 구 일본 귀족이었으며 나가오카시 초대 시장이었던 마키노 타다아츠의 권유로 나가오카 지역의 유력 집안이었던 야마모토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 야마모토 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성 군무국에서 근무하던 1917년 친구의 소개로 만난 미요시 레이코와 결혼합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는 미국에 파견되었는데 당시 일본에서 전매로 지정되어 있던 설탕이나 소금 등이 자유롭게 대량 생산, 소비되는 모습과 미국의 압도적인 공업 생산력 등을 직접 목격하고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군축회의 때 다시 미국에 가 지인과 커피를 마시면서 야마모토가 설탕을 많이 넣는 것을 본 지인이 이를 언급하자 가능한 한 가상의 적인 미국의 물자를 많이 먹어서 없애는 것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1925년 12월부터 약 2년 3개월간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야마모토는 해군의 엘리트로서 많은 해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마모토는 귀국 후 1928년 12월부터 10개월간 항공모함 아카기의 함장으로 복무했고 일본 해군 내에서 항공전력의 중요성을 계속 주창하면서 1929년에 해군소장, 1934년 해군중장으로 승진하고 1935년에는 해군항공본부장이 됩니다. 1934년경부터 일본은 야마토급 초대형 전함건조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 항공모함 등의 전력에 더 투자해야 된다고 본 야마모토 제독은 이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후쿠다 케이지는 일본의 조선공학자이며 해군 장성으로 야마토급 전함 건조에 종사했는데요. 일화에 의하면 야마모토가 후쿠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거함 거포는 이제 필요 없게 될 것이고 따라서 머지않아 실직하게 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후쿠다 케이지는 불침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배를 만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참고로 1934년 8월에 미국 뉴욕의 에스토 호텔에서 양복을 입고 찍은 이 사진을 보면 1905년에 입은 부상으로 왼손에 손가락 두 개가 없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야마모토는 1936년 12월 1일 해군 차관이 되었고 2년 9개월 뒤인 1939년 8월 30일 제26대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 취임합니다. 야마모토는 처음엔 이를 사양하고 계속 차관으로 머물면서 미국과의 전쟁을 막으려고 했으나 이전부터 있어온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동맹 체결 시도를 반대한 야마모토가 군부의 강경파나 우익 세력에 의해 암살 위협을 받는 것을 염려해 도쿄의 해군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하려고 사령장관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삼국동맹은 체결되고 이후 일본이 인도차이나에 진출하는 등 영국,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야마모토 사령장관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력을 다해 싸우겠지만 현재 상황은 완전히 광기에 휩싸인 사태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전 약 4개월 전인 1941년 8월 11일 제27대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 다시 임명됩니다. 한 달 뒤인 1941년 9월에는 연합함대 어느 참모에게 전함은 두 척만 있으면 되는데 직접 싸울 전력으로서가 아니고 연합함대 기함과 그 예비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척이라는 말을 하면서 두 척의 함 내에 통신시설과
거주시설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야마모토가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하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43년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본 해군은 가용 항공기들을 대부분 동원해서 불리하게 돌아가던 전황을 타개하고자 남태평양의 연합군 기지 4군데에 대한 공습을 단행합니다. 2호 작전으로 이름 지어진 이 공습에서 일본은 연합군 시설 및 항공 전력에 큰 피해는 못 주었으나 일본 측에서는 부풀려진 전과 보고를 바탕으로 2호 작전을 스스로 성공으로 평가했습니다. 투르크 기지에서 날아와 작전을 라바울에서 직접 지휘한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2호 작전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전방의 병사들을 방문해 지금까지의 작전 성공을 치하하고 두 달 전인 2월 초에 과달카날에서 패퇴해서 부겐빌로 물러난 제17군도 방문할 생각으로 1943년 4월 18일에 쇼틀랜드 기지를 필두로 부겐빌 섬 남단 시찰 계획을 세웁니다. 2호 작전에 대해서는 이 영상이 속한 시리즈의 앞부분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지금 시리즈에서는 야마모토의 부겐빌 시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비록 야마모토가 부겐빌 방문을 2호 작전 시작 이전부터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2호 작전 결과를 성공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이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서 본인이 직접 지휘한 2호 작전과 이후의 부겐빌 시찰은 결국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라바울에서 좀 더 전방으로 가서 방문할 만한 곳도 부겐빌이 유일했는데요. 라바울이 위치한 뉴 브리튼 섬 이외에 일본군이 집중되어 있는 당시 남태평양 전략 요충지는 솔로몬 제도의 부겐빌 이외에도 동부 뉴기니의 레이, 살라마와 지역이 있었는데 동부 뉴기니의 북부도 일본군 제공권 장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레이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벌어진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연합군 항공대 선단이 괴멸당했고 이 때문에 이후에 수송선단도 이 근처에도 못 오고 훨씬 북쪽에 상륙시키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겐빌 쪽은 거기서 솔로몬 제도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위험했지만 거리 약 500km의 라바울과 부겐빌 남단간은 일본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고 이곳에 나타나는 연합군 항공기는 가끔 P-38 한기 정도가 고고도에서 정찰을 하는 정도에 불과해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항공기를 이용해 방문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야마모토의 부겐빌 방문을 살펴보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태평양 지역의 시간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잘 보시면 도쿄 시간대와 라바울 시간대가 다르고 바로 옆에 있는 부겐빌 시간대도 또 다릅니다. 즉 도쿄가 오후 9시면 라바울은 오후 10시 그리고 부겐빌은 오후 11시가 되는 시기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작전 기록은 도쿄 시간대를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과달카날 한 군데에서 싸우면 일본 기록을 봐도 시간대를 하나만 조정하면 되는데 여기는 시간대가 3개가 나오는 곳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라바울 시간대로 전부 통일해서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라바울 시간대를 사용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자료에서 보시는 시간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부겐빌 남단 방문 계획이 담긴 기밀 제13-1755번 전문은 결재를 받은 후 남동방면 함대 사령장관 등 지휘관들의 연명으로 타전되었습니다. 부겐빌 섬을 보면 작은 붉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곳들이 일본군 기지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명과는 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야마모토 제독 일행은 4월 18일 오전 7시 라바울에서 일식 육상 공격기를 타고 2시간 동안 비행 후 오전 9시 부겐빌 섬 남단 발라레섬 비행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형 부잠정을 타고 오전 9시 40분 쇼틀랜드 기지에 도착해 1시간 정도 시찰한 후 다시 돌아와 부겐빌 섬 부인에서 정오에 점심 식사를 하고 라바울에 오후 4시 40분에 돌아오는 일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전문의 이름인 131755는 이 일정이 4월 13일 17시 55분에 발신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일본군은 이 루트가 연합군 항공기로부터 매우 안전하다고 보아 전투기 6기 정도로 엄호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13일의 이 무전은 일본군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바울 사령부에서 보낸 전문은 곧 남태평양 여러 곳에 연합군 감청소에 포착되었고 곧 진주만으로 분석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기록에는 이 전문 해독에 워싱턴 DC와 진주만에 있는 정보부대가 참가했다고 되어 있고 진주만에 있는 암호 해독반의 명칭은 플릿 라디오 유닛 퍼시픽 앳 펄 하버이고 이를 줄여서 푸루팩이라 불렀고 스테이션 하이포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진주만에서 푸루팩의 체계를 세운 사람은 조셉 로시포 해군 소령이었고 로시포가 골라 같이 일하던 사람 중 한 명이 미 해병대의 알바 라스웰 중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주만에 들어온 일본 전문 해독 작업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943년 1월 29일 과달카날 철수 작업 중 일본 2호 제1 잠수함이 침몰하고 암호 관련 서류들이 미군에 입수되었다고 파악한 일본군이 암호 체계를 곧 바꿈으로써 안 그래도 어려운 암호 해독 작업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암호 해독반의 노력으로 4월 13일에 일본 전문은 점점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일본 전문이 야마모토 사령장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큰 어려움 없이 해독되었고 또한 라바울, 발라레, 부인 등의 지명도 곧 해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반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아직 해독해야 할 부분은 많이 남아있었고 이후 다시 집중 작업 끝에 일본군 전문의 대부분이 해독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해독된 전문이 니미츠 제독에게 전해진 것이 4월 14일 오전 8시경이라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4월 14일 오전 8시면 라바울과의 사이에 날짜 변경선도 있기 때문에 라바울 시간을 계산해보면 4월 15일 오전 4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전문이 라바울에서 13일 오후 7시에 타종되고 나서 니미츠 제독의 책상에 해독본이 올려질 때까지 약 33시간 정도 소요된 셈입니다. 미국 측 기록에는 처음 1차로 해독 작업을 했는데도 비어있는 부분이 많아서 18시간의 추가 작업을 거쳐서 해독을 완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독 작업에만 최소 20몇 시간 걸렸을 것이고 전문 포착 후 실제 작업에 들어가고 작업 이후에 간부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만큼의 시간 소요가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알바 라스웰이 소속된 암호 해독팀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던 바로 그 팀이었고 일본군 전문의 내용이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전방 시찰 일정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라스웰은 이를 잭팟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해독된 전문은 남태평양 지역 정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에드윈 레이턴 소령에게 보내지고 이는 바로 4월 14일 아침 미군 태평양 지역 총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에게 전달됩니다. 니미츠 제독은 부겐빌과 과달카날 간의 거리상 작전이 가능하다고 일단 결론 내립니다. 문제는 이걸 실행에 옮기느냐였는데요.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미드웨이부터 과달카날까지 전략적 실책을 범한 경우도 많지만 야마모토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일본어 및 기타 일본 관련 지식이 풍부했던 레이터는 만약 야마모토가 전사한다면 이는 일본군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군에서 야마모토에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은 바로 니미츠 자신인데 만약 니미츠가 전사한다면 이를 대체할 인물이 없듯이 일본도 마찬가지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결국 니미츠 제독은 야마모토 제독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작전 관련 공식 절차에 들어갑니다. 곧 니미츠 제독은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남태평양 지역 총사령관 홀지 제독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야마모토 제독 일행을 요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행운을 비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일본 해군의 연합군 기지 공습 작전인 2호 작전 지휘를 위해 라바울에 와 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부겐빌 현지 시찰 관련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부겐빌 담당 기지 방문일은 1943년 4월 18일로 결정되었는데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전문에는 야마모토 일행의 시찰 일정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요. 일본군 내 몇몇은 최전방 시찰 일정이 너무 자세히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불안을 표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항공모함 부대인 제3함대 사령장관 오자와 지사부로였는데요. 오자와 제독은 아무리 라바울 부겐빌 간 제공권을 일본이 당시 장악하고 있었다고 해도 제록이 6기로 육상공격기 2기를 엄호하는 것은 모자라다고 판단해서 쿠로시마 카미토 연합함대 수석참모에게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전투기 50기를 호위로 더 보낼 수 있다고 하고
이를 연합함대 참모장에게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이 제안은 우가키마토메 연합함대 참모장을 통해 사령장관에게 전달되었어야 했는데 이때가 공교롭게 우가키 참모장이 뎅기열로 입원해 있던 시점이어서 오자와 지독의 제안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과다카날의 핸더슨 비행장에서 부겐빌섬 북쪽 북하 지역까지 직선거리가 약 740km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제도 중부의 여러 일본군 근거지를 생각해 볼 때 빨리 가고 싶다고 직선 코스를 택해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군 측이 일단 생각해낸 루트는 과달카날에서 출발해서 솔로몬 제도 서쪽으로 가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루트를 잡으면 미군 항공대가 접근해서 공격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리가 약 1000마일, 1600km 정도에 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군 측은 이번 작전에 참가할 전투기의 항속거리도 잘 따져봐야 했습니다. 당시 과달카날의 핸더슨 비행장에는 F-4F 와일드캣 전투기가 이전부터 활약했고 1943년 2월부터는 F-4U 콜세어 전투기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전투기는 항속거리 면에서 이번 작전을 추진하기에 모자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선택된 전투기가 훨씬 더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는 P-38 라이트닝입니다. P-38은 1942년 4월에 처음 호주와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었는데 대형 보조 연료 탱크를 달면 이론상 4,000km를 비행할 수 있었고 1942년 6월 23일에는 볼레로 작전의 일환으로 7기의 P-38이 소형 보조 연료 탱크 2개를 달고 미국 북동부 끝의 기지에서 출발해 캐나다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에서 급유를 받고 스코틀랜드 히스필드 기지에 무사히 착륙하기도 해서 미군이 독일의 유보트 걱정 없이 전투기를 영국으로 나를 수 있는 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1943년에 이미 과달카날에 배치되어 있던 P-38 전투기들이 야마모토 사령장관 일행이 탄 편대를 공격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이 두 전투기의 라운델 식별 마크를 보시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전투기 사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어서 어느 전투를 설명하면서 해당 작전에 투입된 기종의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긴 쉽지 않은데요. 왼쪽 라운델이 1차 대전 직후인 1919년 8월부터 1942년 5월까지 쓰인 것인데 그 가운데 붉은 동그라미가 전투 중 급박한 상황에 일본기 마크랑 헷갈릴 수 있어서 1942년 5월부터는 오른쪽 라운델로 바뀌게 되고 전쟁이 진행되면서 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참고로 미군은 일본기의 붉은 동그라미 히노마루 마크를 미트볼이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과달카날 미군 기지에서는 바로 구체적인 공격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작전은 육군 항공대 소속 347 비행단 산하 339 비행대대가 맡게 되었는데요. 지휘관은 당시에 이미 에이스였던 존 미첼 소령이었습니다. 원래 P-38은 620리터짜리 외부 연료 탱크, 즉 드랍 탱크를 양쪽 날개 아래에 장착합니다. 그렇지만 항속거리를 더 늘리고자 620리터짜리 하나를 1200리터짜리로 대체했는데 한쪽에만 무거운 탱크를 달면 공중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 염려되어 외부 연료 탱크들을 최대한 기체의 중앙 쪽으로 몰아서 장착하게 됩니다. 이번 작전에는 총 18기의 P-38이 참가하게 되었는데 18명의 조종사 중 10명이 339 비행대대 2회 부대에서 차출될 만큼 조종사 선정에 고심을 했고 이 18기 중에서 4기가 이른바 킬러로 2기의 일본 육상공격기 격추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기는 제로기 6기로부터 킬러 전투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솔로몬 제도 지역의 미군 항공대를 총 지휘하는 마크 미처 제독이 4명의 킬러를 직접 골랐습니다. 미군은 솔로몬 제도를 서쪽으로 돌아 부겐빌로 향하는 루트를 선정했고 적과 만나게 되는 예정 시각을 오전 8시 35분, 부겐빌 시간 오전 9시 35분으로 잡았습니다. 남태평양 지역 총사령관 홀지 제독은 4월 17일 공격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한편 라바울에서는 과달카날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까맣게 모른 채 출발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마모토 일행은 일식 육상공격기 2기에 나눠 타게 되는데요. 60 1번기에는 해군대장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과 부관 후쿠자키 노보루 중좌,
연합함대 군의장 타카타 로쿠로 소장과 항공 갑참모 토이바나 쿠리오 중자가 탑승했습니다. 60 2호기에는 연합함대 참모장 우가키 마토메 중장과 주계장 기타무라 모토하루 소장, 통신참모 이마나카 카오루 중자와 항공 을참모 무로이 스테지 소좌, 기상장 토모노 린지이 중자가 탑승했습니다. 이상이 간부들 명단이고 이외에 60 승무원들이 각각 탑승했습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 일행은 4월 18일 오전 7시 5분 예정대로 부겐비를 향해 이륙했습니다. 예정대로 순항하는 편대의 고도는 약 6,500피트, 총 980m 정도였고 호위 제로기 6기가 멀지 않게 따라붙었습니다. 60 2기는 멀리 떨어지지 않고 서로 매우 가깝게 비행해서 우가키 마토메 참모장은 다른 비행기에 탑승한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비행기 낙의 끝이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다고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일행을 태운 편대는 계속 부겐비를 향해 비행했습니다. 미군 P-38편대는 거달카날에서 오전 6시 10분에 예정대로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킬러로 지정된 4기 중 1기는 이륙 중 바퀴가 터져 작전에서 빠졌고 다른 1기는 드랍탱크에서 비행기로 급유가 안 되어 빠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기에서 2기가 새로 킬러팀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미군 편대가 과달카날 상공을 떠난 것은 오전 6시 25분이었습니다. 킬러 4기 중 정상적으로 이륙한 2기의 조종사는 토머스 램피어 대위와 렉스 바보 중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이 당시 미군 P-38 편대 항로에 대해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오전 7시 5분경에 랜도바 섬 남쪽 지역 해상에 도착했고 8시 10분경에는 쇼틀랜드 근방까지 도달한 다음 그 이후 방향을 부겐빌 쪽으로 틀어서 올라갔습니다. P-38 편대가 격추해야 될 목표가 야마모토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조종사들은 라바울에서 VIP급 인사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호주 해안 감시병이 보았고 이 정보가 전해져 요격을 위해 출격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의하면 조종사들은 목표가 야마모토인 것을 모르고 출격한 셈이 되는데요. 그러나 어느 역사학자에 의하면 출격 전 미처 제독이 조종사들에게 작전에 대한 목적 의식을 부여하기 위해 야마모토라는 것을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제 야마모토 일행과 P-38 편대는 서로 가까이 다가와서 오전 8시 34분 미국 항공대가 예정보다 1분 빨리 도착 지점에 와서 하강을 시작한 야마모토 편대를 목격했습니다. 부겐빌 섬 남쪽을 확대해서 부인, 쇼틀랜드, 발라레 등의 지명을 표시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엠프러스 오거스타만 지역인데요. 야마모토 편대는 이곳을 통해 부겐빌 섬을 왼쪽으로 보면서 남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랍탱크를 각각 떨어뜨리고 전속력으로 다가온 미국 항공대와 공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대타로 킬러팀에 들어온 베스비 홈즈의 드랍탱크가 떨어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홈즈와 짝을 이루었던 킬러팀의 레이먼드 하인도 결국 뒤로 빠지게 되고 미첼 소령은 킬러팀의 나머지 멤버 램피어와 바보에게 공격을 명령합니다. 램피어가 역시 드랍탱크를 떨어뜨리고 돌진해온 호위 제로기를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바보는 60 한기의 뒤를 따라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P-38 전투기는 이렇게 동체 앞부분에 무장이 집중되어 있는데 일단 150발을 쏠 수 있는 이스파노 수이자 20mm 기관포 한 문과 12.7mm M2 브라우닝 기관총 4정을 보유했습니다. 20mm 기관포에 150발, 12.7mm 기관총에 각각 500발씩 탄약이 채워진다면 20mm는 14초, 12.7mm는 35초간 연속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바버는 자신의 앞에 있는 육상공격기에 집중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육상공격기는 곧 왼쪽 엔진에서 불꽃이 솟아올랐고 검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 60은 왼쪽으로 급히 선회하기 시작했고 속도가 급히 줄어들면서 P-38과 충돌할 뻔했으나 바버는 간신히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바버는 60을 지나치고 나서 뒤를 돌아보았으나 공격을 당한 60을 목격하지 못했고 정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60이 추락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지만 이 60이 바로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탑승한 항공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버는 곧 공중에서 자신의 시선을 끈
두 대의 항공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1943년 4월 18일 부겐빌 상공의 전투에서 아주 자세한 전투 경과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후의 사건들이 양쪽에서 어떻게 급박하게 진행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월 18일 아침에 부겐빌 남단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 일행편대 602기, 제로기 6기와 미군 전투기 16기간의 공중전이 시작되고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탑승한 601호기가 일본 기록에 부인서쪽 20km 지점에 추락했습니다. 야마모토의 601호기를 격추시킨 사람은 렉스 바보 중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기들이 일본군의 눈을 피하느라 바다에서 컴퍼스와 항공기의 속도만을 이용해 시간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야마모토 일행의 예상 지점에서 만나고 60을 격추시킨 것은 미군의 완벽한 공격 계획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식 육상 공격기는 이렇게 동체 끝부분에 20mm 99식 1호 기총이 달려 있습니다. 바버의 P-38이 야마모토의 60을 따라잡았을 때 사격을 가했어야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20mm 기총수 자리에 야마모토 일행의 짐을 넣느라 비워두었다고 합니다. 601번기에 탄 멤버들에서는 사건 이후 증언을 찾아볼 수 없지만 고각기 참모장이 탔던 602호기에서는 전투 당시 상황 증언이 이후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일행편대가 발라레선 비행장을 향해 하강을 시작했을 때 고각기 참모장은 깜빡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이 탄 60이 회피기동을 하면서 잠에서 깨게 되는데요. 이후 순식간에 미군 항공기들과 일본 항공기들의 교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각기 참모장은 조종사에게 야마모토의 601번기에서 떨어지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벌써 때는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고각기 참모장은 야마모토 장관의 601번기가 비틀거리는 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속도가 줄어든 채 정글의 나무 위를 스치면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가키 참모장도 남의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렉스 바보 중위의 시선을 끌었던 두 대의 항공기는 바로 하나는 우가키 참모장이 탑승했던 602호기였고 하나는 이를 뒤따라가는 SB 홈즈 중위의 P-38이었습니다. 홈즈 중위의 P-38은 602번기의 오른쪽 엔진을 명중시켜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으나 60의 속도가 줄어드는 사이 그만 레이먼드 하인의 P-38과 함께 602번기를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있던 바버 중위의 P-38이 위치를 잡고 602번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대가 출발하기 전 지휘관이었던 미처 제독은 P-38 조종사들에게 At any cost,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야마모토의 비행기를 꼭 격추시키라고 말했습니다. 602기 중에서 어떤 비행기에 야마모토가 혹은 VIP가 탑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60 한 기를 놓친다는 것은 미군으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보 중위의 P-38은 602번기에 계속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가키 참모장은 이때 자신이 탄 60에 대한 미군 전투기의 공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미군 P-38이 급속도로 뒤로 다가와서 사격을 가해왔는데 기체 양쪽으로 P-38이 쏜 총알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총알이 60 기체에 명중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식 육상 공격기의 최고 속도는 시속 428km인데 반해 P-38은 662km여서 우가키 참모장도 뒤에서 다가오는 P-38의 속도를 알아챌 수 있었고 그것은 우가키가 탄 일식 60이 P-38을 따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가키 참모장은 이때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02번기는 계속 사격을 받았고 우가키는 같이 탑승했던 한 명의 참모가 기내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엎어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602번기의 오른쪽 날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대로 바다 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602번기에는 지난번에 살펴본 간부 5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참모장 우가키 마토메 중장과 주계장 기타무라 모토하루 소장 그리고 60의 기장이었던 주조종원, 하야시 히로시 2등 비행병조의 3명이 살아남았고 바다에서 구출돼서 부인의 일본군 기지로 옮겨졌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일본 혼슈 중앙 부분을 나타낸 것인데요. 가운데에 간토 평야가 넓게 보이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도쿄 시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쿄 시내의 치요다구이고 지금 위쪽에 보이는 것이 황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행정관청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곳을 바로 카스미가세키라고 부릅니다. 태평양 전쟁 시절에도 이 거리에 중요 기관들이 모여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 사진은 1930년대에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43년에는 카스미가세키 어딘가에 동경해군통신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1943년 4월 18일 도쿄 시간 오후 5시 8분 동경해군통신대에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라바울에서 날아온 이 긴급 전문의 수신자는 해군 대신과 불령부 총장이었습니다. 수신자가 누군지만 봐도 이 전문의 중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전문이 도착한 오후 5시 8분은 해군대장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 일행이 부겐빌 시찰을 떠나고 11시간 후였고 이 전문의 발송자는 남동방면함대 사령장관 쿠사카 진이치 중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연합함대 사령부를 태운 60과 제로기들이 도쿄 시간 오전 7시 40분경 미군기들과 교전했고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탄 601번기가 불을 내뿜으며 부겐빌섬 부인 서방 약 20km 밀림 속에 낮은 각도로 돌입했으며 참모장이 탑승한 602호기는 부겐빌 남방 해상에 불시착했고 현재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령장관이 찍은 최후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군 정복을 입고 라바울에서 2호 작전을 위해 출격하는 조종사들을 격려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왼쪽 칠판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쿠사카 남동방면함대 사령장관입니다. 이 전문은 해군성 전신과에서 오후 7시 20분에 해독을 완료하고 해군 대장인 시마다 시게타로 해군 대신과 사와모토 요리오 해군 차관 그리고 군무국장 오카 타카즈미와 나카자와 타스쿠 인사국장 등 해군성 순회에 바로 전달되었고 별도의 루트로 군령부에도 전해집니다. 1943년 4월 18일은 일요일이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소식을 들은 일본 해군 순회부는 저녁 때 황급히 출근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번 사건 관련 기밀 유지, 발표 시기, 차후 대책 등을 밤새워 논의했습니다. 하나 희망이라면 야마모토 장관의 601호기가 추락, 폭발한 것을 확실히 목격한 것이 아니라 기체가 낮은 각도로 밀림으로 돌입했다는 말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볼 따름이었습니다. 602기가 전부 떨어지는 것을 본 미군기들은 부겐빌의 제로기들이 연락을 받고 이륙하기 전에 서둘러 과달카날로 향합니다. 킬러팀은 호위 일본기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특히 렉스 바보의 P-38은 돌아온 이후에 세어본 결과 104발의 총탄을 맞은 것으로 판명되기도 했습니다. 대타로 킬러팀에 들어갔던 SB 프랭크 홈즈는 연료가 모자라 과달카날까지 오지 못하고 러셀 섬에 착륙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킬러팀에 대타로 들어갔던 레이먼드 하인은 실종되어 돌아오지 못했고 하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작전에 참가한 미군 P-38기 16명의 조종사 중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은 하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전투기들 중에 호위 제로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으나 야마모토를 호위하던 제로기 6기 중에 실제 격추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군기들이 돌아오면서 킬러팀 일원인 램피와 관련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램피어는 과달카날로 돌아오면서 우선 침묵을 일방적으로 깨고 위와 같이 외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야마모토가 전쟁에 이긴 후 백악관에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일본이 원하는 평화협상 조건을 미국에 강요하기를 원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램피어가 외친 이 부분은 바로 야마모토를 의미하고 뒷부분은 야마모토가 원했다던 바로 그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걸 보면 조종사들이 타겟이 야마모토라고 브리핑은 안 받았지만 암암리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브리핑을 받고 알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걸 전투기에서 과달카날 기지에 무전으로 그냥 떠들어버린 것인데요. 만약 일본군이 이 무전을 들었으면 암호가 깨지고 있다는 게 바로 들통이 나는 거라서 램피어의 이 행동은 미국 측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했고 비판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충격의 일요일 저녁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정오경에 다시 라바울에서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탑승한 60이 추락한 지도 30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공중전에 조금 더 자세한 상황과 함께 60 2번기에서 3명이 살아남았고 구조되었다는 것과 1번기 수색을 위해 공중과 지상에서 구조대가 파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1번기들이 미군기를 6기 격추했다는 거짓 보고가 같이 붙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색 구조대가 1번기 추락 현장에 월요일 정오경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도쿄에는 화요일인 4월 20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기록에 의하면 이때 군 수뇌부에서는 암호가 해독되고 있다는 의심이 커져서 급히 조사를 명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은 흐르고 도쿄 시간 4월 20일 화요일 오후 1시 드디어 현지로부터 야마모토 장관이 탑승했던 1번기 수색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야마모토가 탑승했던 60 1번기의 잔해의 현재 위치는 지금 보이는 이곳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표시했던 지점보다는 실제 위치가 더 위로 올라가 있는데요. 영상 사진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깊은 정글 속이고 미군 전투기들이 돌입하고 전투가 처음 벌어진 지점에서 멀지 않아서 1번기의 추락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 주변 지형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일본 수색대가 도쿄 시간 4월 19일 정오에 추락 현장에 도착했다고 했으니까 전투가 끝나고 나서 약 28시간 정도 걸려서 추락 위치에 도달한 셈입니다. 만약 누군가 추락 이후 부상을 입고 생존했다면 버티기에 매우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4월 18일 오전 부겐빌의 일본군은 야마모토의 60 1번기가 추락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부겐빌 주둔 보병체 6사단 23연대장도 이를 보고 휘하부대에 수색을 명했고 떨어진 60으로부터 담배나 식량을 가져올 목적으로 수색에 들어간 일본군 부대도 있었는데 이 중 같은 해군 소속인 사세보 제6특별육전대 휘하 수색대만 이 60에 야마모토가 타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채 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세 부대는 첫날에는 추락 지점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날 시간차를 두고 전부 도달합니다. 추락 현장을 목격한 일본군은 야마모토 대장은 기체로부터 4-5m 튕겨나간 좌석에 앉은 채 오른손에 자신의 군도를 쥐고 고통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죽어 있었고 마치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후 야마모토의 시신을 검시한 검시관에 의하면 야마모토 장관은 두 발에 12.7mm M2 브라우닝 기관 총탄을 맞았는데 한 발은 왼쪽 어깨 뒷부분에 맞았고 다른 한 발은 왼쪽 아래 턱에 맞고 오른쪽 눈 위로 관통해 나갔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체 내에서 총탄으로 인해 즉사했다고 발표되었으나 열대 지역에서 추락 이후 시신이 발견된 시점까지 28시간 이상 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부패되거나 구더기가 생긴 정황이 없어서 추락 이후에도 어느 정도 생존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존재합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인 4월 20일 오전에 다시 사고 현장에 일본군이 접근했을 때는 부패로 인해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야마모토 제독의 유해는 부겐빌섬 부인에서 화장된 다음에 트루크로 옮겨지고 전함 무사시에 실린 채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족들에게는 4월 20일에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탔던 60의 잔해인데요. 1979년에 출판된 책에 들어있었다고 하니까 아주 옛날 사진입니다. 1943년 4월 20일 오후 1시에 도쿄에 들어온 수색 결과는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탔던 A기, 즉 1번기에 생존자가 없고 유해 수습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수뇌부로서는 별로 기대는 안 했더라도 한 줄기의 희망조차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남동 방면 함대로부터 기밀 전문이 또 도착했는데요. 이 전문에서는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전사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단 연합함대 내부와 육군 측에도 기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군 갑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지게 되는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시찰 중 전사 사건은 일본의 전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 기록에는 먼저 나가노 오사미 해군 군령부 총장이 급히 입궐해서
히로히토에게 사건의 전말을 먼저 알렸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급거 입궐했다고 나와 있을 뿐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히로히토의 반응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해군 당국은 본격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뒷수습을 해야 했는데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일본 해군의 사후 대책은 크게 네 개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사건의 빈익, 즉 기밀 유지였고 두 번째는 연합함대 지휘권 승계 문제, 세 번째는 야마모토 일행의 일정이 미군 측에 누설되었는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이 야마모토 제독의 전사 발표를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장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전사는 일본으로서도 정말 유례가 없는 비상사태여서 이에 대한 사후 처리도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군 수뇌부가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사망을 알게 된 것은 도쿄 시간 4월 20일 오후 1시. 이 소식은 연합함대 이외 진하 방면함대 그리고 각 진수부와 경비부 사령장관급에만 알려집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 기념일이 쓰시마 해전 당일인 5월 27일인데 일단 이날 이전까지는 야마모토의 사망 소식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건 1944년 5월 27일에 찍은 사진이라는데 해군 기념일에 이렇게 시가 행진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했던 이번 문제, 연합함대 사령장관직 승계를 또 해결해야 했는데요. 당시 일본 해군 규정상 야마모토 사령장관 바로 뒷순위 지휘관은 해군 중장 곤도 노부타케 제2함대 사령장관이었습니다. 연합함대 사령장관 유고시 장관직이 공석으로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것이어서 야마모토의 사망 소식이 도쿄에 전해진 지 약 13시간 후인 4월 21일 오전 3시경 전문을 보내 곤도 중장이 연합함대 사령장관직을 대리하도록 했고 곤도 중장도 바로 이어 자신이 직접 대신 총장 등 해군 수뇌부에 전문을 보내 연합함대 사령장관직 대리가 시작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대리라는 말은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가정하는 표현이긴 한데 야마모토의 사망이 해군 지침상 아직 기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곤도 중장은 그야말로 대리에 불과했고 야마모토 일행 편대가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장관의 생사가 불분명하던 그 시점부터 차기 연합함대 사령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논의는 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월 21일 오후 1시에 사망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때 이미 일본 해군 수뇌부 사이에서는 다음 연합함대 사령장관 인선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보는 고가 미네이치 해군 대장으로 당시 요코스카 진수부 사령장관이었습니다. 고가 대장은 1885년생으로 야마모토보다 한 살 어렸고 해군 병학교 34기로 두 기수 아래였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 당시 해군 대신이었던 시마다 시게타로의 전후 회상에 의하면 이때 연합함대 사령장관 후보로는 코가와 당시 천황에게 자문을 하던 해군 군사참의관이었던 코가와 같이 1885년생이고 해군 병학교 33기인 도요다 소에무 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요다는 전쟁 발발 이전 도조 내각이 출범할 때 해군 대신으로 내정되었으나 수상이 도조라는 것을 알고 본인이 거절했고 도조 쪽에서도 도요다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고가 대장이 도요다 대장보다 해군병학교 한 기수 미친데도 불구하고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 임명된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고가 장관 임명안은 속전속결로 21일 오후 히로히토의 재가를 받고 같은 날 오후 5시 시마다 대신 집무실에서 고가 대장에게 직기를 전달함으로써 후임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음날 고가 대장은 히로히토를 방문해 새로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 임명되었음을 보고하고 임지로 출발을 서두릅니다. 고가 대장은 4월 25일 오후 3시에 트루크 기지에 도착해서 연합함대 기함 무사시에 대장기를 개양하고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오른쪽이 코가 사령장관이고 왼쪽이 해군 중장 후쿠토메 시게루 당시 군령부 제1부장 즉 작전부장이었는데요. 부상을 입은 우가키 마토메 대신에 새로 연합함대 참모장이 됩니다. 후쿠토메의 발탁은 코가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코가 장관은 해군 항공본부장을 지냈던 야마모토와 달리 항공부대 지휘관 경험도 없었고 태평양 전쟁 개전 이래 진하 방면함대 및 진수부 사령장관을 지내
실전 경험도 없어서 해군대학교 24기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작전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후쿠토미 중장을 직접 뽑아 자신을 보좌하도록 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일본은 5월 27일 해군 기념일 전후로 해서 야마모토 장관의 사망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5월 11일에 미군이 아투섬에 상륙하는 바람에 연합함대 주력이 급히 투루크를 출발해 5월 23일에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고 따라서 공식 발표일도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5월 21일 오후 3시 대본영 발표를 통해 한 달 이상 비밀을 지켰던 야마모토의 죽음이 드러납니다. 야마모토의 국장은 6월 5일로 결정되었고 히로히토로부터 원수 칭호가 내려집니다. 5월 27일에는 독일로부터도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황족이나 화족이 아닌 사람이 국장을 지낸 경우는 야마모토가 유일해서 일설에는 히로히토가 시종무관에게 야마모토를 꼭 국장으로 지내야 하냐고 물었다고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야마모토의 유해가 5월 23일에 일본에 도착하는 장면이고 이 사진은 6월 5일 국장이 치러질 때의 모습입니다. 국장 행렬이 도착한 장소는 도쿄 시내 히비야 공원이었고 이날 오전 10시 50분에는 일본 전역에서 야마모토를 위한 묵념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사태의 뒷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과달카날로 돌아온 미군 항공대 조종사들 사이에서 누가 과연 야마모토의 육공을 격추시켰느냐를 놓고 주장이 대립되었습니다. 미군 기록에 의하면 킬러팀에서 가장 계급이 높던 램피어 대위가 과달카날로 복귀하자마자 자신이 야마모토의 육공을 격추시켰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램피어는 렉스 바보 중위가 육공을 또 하나 격추시키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홈즈 중위도 자기가 육공을 하나 격추시켰다고 주장해서 미군은 처음엔 램피어, 바보, 홈즈에게 각각 육공 한기 격추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후 격추된 육공이 두 기임이 곧 밝혀지고 램피어와 바버가 1번기 격추의 절반씩, 2번기 격추에 홈즈와 바버가 절반씩 공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1943년 10월에는 기밀로 계속 유지되던 작전 결과가 누설돼 타임지에 실려버렸고 이 기사에 램피어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되면서 미 해군 수뇌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었던 존 미첼 소령에게 수여될 예정이었던 메달 오브 아너 명예훈장이 단계가 낮아져서 해군 십자장 네이비 크로스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오퍼레이션 벤전스, 복수 작전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으나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아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야나기야 켄지는 당시 6명의 제로기 조종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요. 임무에 실패한 것이 부끄러워 침묵을 지키다가 1970년대에 증언을 하기 시작했고 1988년에 미국에서 야마모토 레트로스펙티브라는 모임이 열렸을 때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토머스 램피어는 이미 1987년에 사망한 이후였고 렉스 바버가 계속 자기가 혼자 야마모토의 육공을 격추시켰다고 주장해 오고 있었는데요. 야나기야는 제로기 6기가 전부 살아왔다는 증언을 하고 이게 확인되면서 램피어가 적기 5기 이상을 격추해서 받았던 에이스 칭호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1991년에 우가키마토메 참모장의 회고록이 영어로 번역 출판되었는데 여기서 미국은 전투 시작 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야마모토의 육공이 추락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대목이 램피어의 전투 과정 설명과 매우 달랐고 램피어의 진술은 그동안 계속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총수 자리에 짐을 넣느라 사격을 못했던 육공 후미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등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렉스 바버가 야마모토의 육공을 단독 격추시켰다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 공군은 램피어와 바버가 절반씩 공헌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또한 과연 암호가 미군에 파악되어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해군 중앙에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야마모토 일행의 시찰과 관련된 전문은 전부 전략 암호로 작성되었고 사용된 암호책도 중앙과 각 함대 사령부 이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기밀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 미군이 이를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전쟁 초기부터 일본군 암호 해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1943년 2월에 침몰한 일본 2호 제1잠수함에서 암호책을 입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 이후 암호체계를 바꾸었으나 이것도 기존 체계에서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아서 미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고 미군이 암호책 자체를 입수했을 가능성을 일본이 얼마나 고려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또한 남동 방면 함대에서도 암호 누설 여부를 시험해보기 위해 문다를 시찰한다는 위장 암호를 보내고 실제 비행기를 보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암호 누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 후 이를 보고한 일도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에 암호에 쓰이는 난수표를 변경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미군이 일본군 암호를 해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서 미군 암호 해독 능력을 매우 저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4월 18일 이후에도 미군이 부인 지역에 계속 강행정찰 항공대를 보냈는데 일본군은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고 야마모토 편대를 공격한 것이 계획적이진 않다고 결론 내립니다. 결국 일본은 자기들 암호체계에 대한 과신과 미군 해독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 미군이 단서를 던져줬는데도 받아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이것으로 해군 갑사건 관련 영상은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